타파 챕터 12 접속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접속사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 접속사의 특징은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누가 다가 옵니다. 누가 다. 그러니까 그 말을 뭐 여러분들 버전하면 주어와 동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가 오면 누가 뭐뭐 한다인데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because를 집어넣으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when이 오면 누가 뭐뭐 할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가 오면 뭐뭐 한다면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문법적인 용어를 좀 하면요.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는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예를 보고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종속절. 그러니까 메인이다, 사이드다. 사이드다. 됐습니까? 그러면 종이 있으면 뭐가 있으니까 종이 있는 거야. 그렇죠. 주인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접속사가 사용되면 무슨 절과 무슨 절로 구성된다? 종속절과 주절로 구성이 됩니다. 오케이. 주절이라는 얘기는 그냥 누가 뭐 한다라는 뜻이 유지되는 부분. 됐습니까? 뭐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는 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다. 내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다 부분이 주절이고요. 됐습니까?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종속절이라고 그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절이 되는 거다 얘는 부사절이 되는 거죠. 부사절.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뭐 한다 하고 누가 뭐 한다 그럼 부사절만 있냐? 부사절 말고 무슨 절도 있겠어요? 명사절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뭐된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 뭐된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거시돼 버린 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여러분들 이미 배웠습니다. 뭐죠? 대시죠.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오케이. 명사절은 종류가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중2 때는 하나만 배우고요. 중3 때 하나 더 배울 거예요. 맞습니까? 대신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이고요. 좀 이따 중사 때 배운 건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라는 것 뭐뭐 하는지 아닌지라는 것 뭐. 일단 뭐 이거 하나 있고요. 그럼 부사절 있고 명사절 있으면 무슨 절도 있을까? 형용사절도 있죠. 형용사절은 무슨 문법 할때다 끝났습니다. 뭐할때다 끝났더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할때 끝났죠.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절을 보고는 관계사절이고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절이면 형용사절이라고 그러는데 딱한 놈이 관계대명사 배울 때딱한 놈이 명사절이었어. 그렇죠. what이었죠. what만 명사절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선행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사를 잡아먹어버렸어. 형용사가 명사를 잡아먹어버렸어.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명사가 될 수밖에 없어.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나의 어머니께서 만든은 안만 길어봤자 이십니까? 나의 어머니께서 만든 가방 안만 길어봤자 이십니까? 그렇죠. 나의 어머니께서 만든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십니까? 그렇죠. 어머니께서 만든 가방도 이시고 나의 어머니께서 만든 것또 명사잖아. 하지만 나의 어머니께서 만든은 명사가 될 수가 없어. 됐습니까? 나의 엄마가 만든 가방 the bag that my mom made죠. 나의 어머니가 만든 것 what my mom made죠. 나의 어머니께서 그 가방을 만드셨다. my mom made the bag. 나의 어머니께서 그 가방을 만드셨다라는 것 that my mom made the bag.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면 되시죠. 나의 엄마가 만들었다. My mom made. 나의 엄마가 만든 것. What my mom made. 이것도 다 배웠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웠는 속에서 이제 접속사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먼저 제목들 한번 쭉 봅시다. 뭘 할지 미리. 자, 일단 여러 가지 접속사 중에서 뭐부터 할 거냐 하면 and, but, or에 대한 얘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and, but, or에 대해서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nd, but,
or, so. 이거는 몇 학년 때 우리가 다뤘었냐? 중1 때 다뤘어. and, but, or, so. 이것들을 보고 뭘 하면서 배웠었냐? 뭐 명칭은 다 까먹겠지만 얘들 보고 등 위, 접속사라면서 배웠습니다. 자, 근데 and, but, or, so 중에서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거냐? 명령문 플러스 and와 명령문 플러스 or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숙제해!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날 거야. 숙제해! 명령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엄마가 맨날 아침마다 하는 말. 당장 일어나! 안 그러면 나한테 두드려 맞을 거야. 뭐. 당장 일어나! 명령문이죠. 그렇죠? 열심히 해, 공부를 해라! 그러면 너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될 거야.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뭐 해라. 자, 명령문 and를 쓰는 경우도 있고 명령문 or를 쓰는 경우도 있어. 미리 얘기하면 명령문 and는 어떻게 하냐? 뭐뭐 하시오. 그러면 뭐뭐 하게 될 거야 하는 거고요. 명령 or는 뭐뭐 하시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하게 될 거다 할 때는 명령문 or를 쓰는 겁니다. 주로 협박할 때 쓰겠죠. 그렇습니까? 당장 일어나. 안 그러면 뒤지게 맞을 거야. 뭐 이런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포커스 68은 겁 만드는 대세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대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겁 만드는 대신지 어떤 시 시작의 대신지 똑같이 생겼지 다르게 생겼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의 접속사는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여기에 포커스 69하고 70, 70에서 만나게 될 녀석들을 쭉 얘기하면 뭐 이렇게 생기네 만나겠죠. 그렇죠? 또 이렇게 생기네 만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애 만나면 뭐도 만날까? 에드도 만나겠죠. 그렇죠. 듀링을 만날까요? 듀링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 뭐를 만나겠어? 언틸은 만나겠죠. 자, 언틸은 뭐 같은 애냐면 언틸은 애프터랑 같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Until 9, 뭐야? Until 9. Until 9 o'clock. 9시까지죠. 그쵸? Until you come back, 한 뭐예요? 오케이. 방과 후에는 뭐고? After school. 이거. 네가 되돌아온 다음, after you come back. 자, 문법적으로 어떤 점이 똑같다? 자, because는 because를 쓸지 because of를 쓸지 구분을 하죠. 그렇죠? after나 until은 구분 안 쓰는 안 한단 말이야. 어떤 것까지 할 때도 until 쓰고 누가 뭐할 때까지 할 때도 until 씁니다. 이런 애들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애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어떤 것 때문에 일때 쓰는 때문에 하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때 때문에는 한국 사람은 다 때문에 너 때문에 할 때도 때문에고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할 때도 때문에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어떨 때 because를 쓰고 because of를 써야 될지 여러분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할 필요 없는 애가 until, after, before 같은 애들이죠. 애들은 어떤 것 전에도 되고 누가 뭐뭐 하기 전에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전치사와 접속사의 구분이 없는 애들이라고 해요. 이런 애들이면 편하죠. 이들 애들만 있으면 편하겠죠. 영어하기가. 아, 그런 거다 외워야 돼요? 예, 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다 외워요? 한 7번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동으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지금이야 어렵겠지. 그렇습니까? 네, 이런 애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구성을 보면 시간의 접속사 다음에 항상 모든 책이 거의 똑같아. 뭐 조건의 접속사를 하고 나면 바로 시간의 접속사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의 접속사 얘기한 다음에 조건의 접속사를 한다든지 뭐 이랬습니다. 자, 일단 조건의 접속사 무슨 뜻인 애들이에요? 만약 뭐뭐 그렇죠. 만약 뭐뭐 한다면도 있고 하나 더 가르쳐 줬는데 한다면 만약 뭐뭐 안 한다면 만약 라면과 만약 아니라면이 있었죠. 그렇죠. 만약 뭐뭐 한다라면은 뭐였더라? 만약 아니라면은 뭐였더라? unless unless였죠.
네 번째 했으니까 이제 세번 남았습니다. 이제 선생님 뻥치고 있네 이러면서 전혀 뭐 반응들이 없네요. 진짠데. 그렇다 치자 뭐 이런. 자, if not, unless를 내가 뭐 if not을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고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이러면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왜이 시간의 접속사 얘기랑 조건의 접속사는 책마다 뭐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할 때도 있고 얘를 하고 얘를 할 때도 있는데 왜 붙여놓느냐?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뭐? 그게 바로 뭐? 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똑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장머리 없이 어디 will이 들어있어. 그럼 will만 지워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뭔 얘기 아니야? 자, 문법적으로 양복 입고 설명하면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문법이고 중학생들이 무지하게 틀립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접속사는 어떻게 해석되는 거? 뭐뭐 하기 때문에겠죠. 그러니까 아까 세 단어 했는데요. 뭐였더라? because랑 since랑 as랑 그쵸? 됐습니까? 그리고 얘 조심해야 될게 because하고 because of는 다르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포커스 72에서 다루겠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의 접속사는 뭘까? 뭐, 그래서, 이런 거겠죠. 그렇죠? Because하고 so하고 반대잖아요. 근데 so가 그래서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죠? 그렇죠. 매우란 뜻도 있죠. 그래서 탄생한 게 so that 구문이겠죠. 이 that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래서.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이 뭐랑 또 연결되던데? to 형법이랑 enough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래서 that 뒤에 뭘할수 있게 됐다. 그러면 enough겠죠. that 뒤에 그래서 못했다. 이러면 to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용어인 양보의 접속사라는 얘기를 배우게 될 거래요. 양보의 접속사. 자, 양보의 접속사 이러면 나도 뭐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데 도대체 이게 뭐 양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이제 머릿속에는 버스에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자리 비켜주는 거죠. 난 똑같거든. 저 사람 머리 다 똑같잖아요. 양보하면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자, 그거랑 아무 관계 없이 무슨 뜻이냐?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입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이걸 보고 양보의 접속사라고 일본이 한데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만들었 막 그렇게 지들 문법책에 그렇게 했고요. 우리도 그걸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도 양보의 접속사라고 하는데 비록 뭐뭐이지만 뭐 이런 거뭐 비록 날씨는 춥지만 나는 뭐그뭐 북극곰 수영대회에 참가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인천 앞바다에 모여서 바닷물에 뛰어드는 거죠 한겨울에 그게 북극곰 수영대회죠. 됐습니까? 자, 얘는 뭐를 얘기할 거야? 얘 얘기하면서 이제 갑자기 74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랑, 뭐 얘기도 할 거냐? but 얘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but하고 양보의 접속사. 자, 왜 연결되는가? 방금 전에 비록 날씨는 춥지만 나는 북극곰 수영대회에 참가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냐?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나는 북극곰 수영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해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 양보의 접속사라는 얘기 이 말이 왜 붙었을까? 양보? 날씨가 추우면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야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걸 보고 양보의 접속사랍니다. 왜 양보라고 했는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상관 접속사는 뭐, 상관하지 마.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요. 뭐에 대한 얘기 할 거냐 하면, 보스하고, 리더하고, 리더, 이런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챕터 미리 보기. 자, 접속사란 무엇인가? 자,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건 우리가 여기 날첫 포커스에서 얘기할 녀석입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것은 몇 녀석? and랑 but이랑 or 이런 게 있습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거 얘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구와 구를 연결하는 것도 and랑 but과 or.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거나 구와 구를 연결하는 애들을 보고는 좀뭐 어려운 말로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급을 연결해 준다. 됐습니까? 명사를 연결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 I like 뭐 할까? I like cookies and beautiful.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여기에 명사가 왔잖아. 그렇죠? 그럼 and 뒤에도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는 거. 이런 걸 보고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형용사가 왔어. 그럼 여기도 형용사. He is nice and kind. 됐습니까? 춥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like to swim and to jog 뭐 이런 거. To do가 오면 to do. I like jogging and dancing. ing 오면 ing. 이런 걸 보고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왜 이렇게 체온이 낮냐? 자, 그 다음에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 절과 절을 연결하는 애들 보고 그럼 뭐라 그랬다? 얘를 보고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랑 뭐랑 합친다. 누가 그렇죠. 누가다 더하기 누가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더하기 주어 동사 한단 얘기예요. 절과 절을 합친다는 얘기는.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빵 먹는다. 이게 두 개를 자연스럽게 합치려면 나는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나는 빵을 먹는다. 또는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나는 빵을 먹는다. 이런 것들. 이런 걸 보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고, 그럴 때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접속사에는 등위, 종속, 상관 접속사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일단, 근데,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다른 문장에 어떤 부속품, 끊어있기 했을 때, 자,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미리 밑에 나올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얘기하면,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뭐가 된다?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의 답이 되는 덩어리. 이걸 만들어준다. 지금부터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대답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일 먼저 뭐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무엇 됐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다? 네. that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시 된다는 얘기 내가 뭐다? 뭐 덩어리였다? 명사 덩어리였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that은 뭐 그러니까 이게 명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다 했으니까 is이 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It is good 할때 is은 주어죠.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내 취미는 그것이다 할땐 보어죠. 그 다음에 I like it 할때 is은 목적어죠. is 하는 세 가지 역할 중에 지금은 여기에는 목적절이 됐어요. 목적절. 선생님 아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죠. 그럼 I think that we should try harder인데, 오케이, 내가 생각한다. 무엇을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think? 그렇죠? 너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니이지만 what을 써야 돼. How do you think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말하기라 그랬더라 이걸 보고. 말하기. I think that we should try harder. 자, 그러니까 we should try harder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이 뭐가 됐다? 그렇죠. 것이 됐다. 그래서 이 뜻을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더 배우게 될 것은 뭐가 있다? if가 있습니다. if가 무슨 뜻이니? 그냥 들어보세요. if가 만약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if가 어느 뜻으로 사용됐는지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했더라.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했죠. 그 중에서 시간, 조건, 이유, 결과, 양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when이랑 while이랑 as랑 before, after, until, since가 시간의 접속사랍니다. 그래서 as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as의 세 가지 뜻이 뭐였더라? 뭐뭐까지는 아닌데요. 누가 뭐뭐 했던 것처럼 뭐뭐 했던 대로 뭐뭐 좀 어려운데 뭐뭐뭐 as I said라 했습니다. do it as I said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해라. 그 다음에 뭐뭐 할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 그때는 as가 뭐의 뜻이나 when이나 또는 while의 뜻이 될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의 뜻이 됐죠. 그 중에서 얘가 뭐뭐 할때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when 대신에 as가 올 수도 있고 while 대신에 as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세 녀석은 뭐로만 쓰인다? 얘들은 접속사로만 사용된다. 그 말은 얘들 뒤에는 뭐만 와야 된다? 누가다가 와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접속사로만 사용된다. 전치사로는 안 된다. 어떤 것이 온 when 9 o'clock 이런 거 없단 말이야. at 9 o'clock 이래야죠. 9시가 되었을 때 한다고, 뭐뭐할때 when이구나. 그럼 9시가 9 o'clock이니까 when 9 o'clock 아니고 at 9 o'clock이지. at은 전치사고 when은 접속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애도 있죠. before, after, until, since는 뭐로도 쓰이고 얘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애들입니다. 둘다 사용할 수 있다. before dinner, before I go there. 내가 거기 전 가기 전에 before I go there,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에. After school, 방과 후에. After I visit there, 내가 거기 방문한 후에. After I visited. Until 9 o'clock, 9시까지. Until의 뜻 몰랐다 말아주세요. Until은 뭐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since가 무슨 뜻으로 쓰일 때 시간에 접속사겠어요? 뭐뭐 이후로죠. 뭐뭐 이후로. Since I was nine 이럴 때 since가 because도 되고 아까 전에 since가 because의 뜻도 있고 because의 뜻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죠. 근데 뭐뭐 이후로란 뜻으로 쓰인 since를 보고 시간에 접속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Since I was nine, 내가 9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뭐 정확하게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지만, how long에 대한 대답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how long이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에 대해서 시간에 접속사라고 한대요. He gave me a call. 그가 뭐 했다? 나한테 전화했답니다. When he arrived. 그가 뭐 했을 때? 도착했을 때. 도착했던 거 언제? 과거. 전화한 거 언제? 과거. 됐습니까? 도착은 현재 했는데 전화는 과거에 했다.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맞습니까? 둘이 맞춰줘야 될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둘의 행동을 같은 시점에 일어나도록. 오케이. 그 다음에 이유 먼저 하겠습니다. 이유. 자, 어쨌든 이 녀석들 참 정리하면 얘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또는 얘는 How long? 어쨌든 when에 대한 대답 크게 봤을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유 because since as가 또 나오고 있죠. 아까 전에 since는 무슨 뜻도 있고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 얘기했고요. 아까 as도 얘기했죠. 뭐뭐 할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한 것처럼 그 중에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because, as, since가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I got angry. 내가 언제 화났대요? Because Senna was late again. Senna가 무슨 시제에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재 늦었는데 화는 과거에 이미 냈어. 안 되겠죠. 화낸 시제하고 집에 아뭐 늦게 도착한 거하고 지각한 거하고 시제를 맞춰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제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말이 되도록 정리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시간 어떤 동작 자뭐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그 다음에 결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호가 무슨 뜻도 있고 그래서 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매우란 뜻도 있는데 접속사로 사용된 so는 그래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so는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so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준다 그랬죠. 근데 so가 매우란 뜻도 있기 때문에 so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하나 옵니다. so fast, so cold. 이 대시 무슨 뜻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됐습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 I'm so hungry. 내가 어떻다? 돼. 그래서 I can eat anything. 오케이. 낫 있습니까? 주변에. 그렇죠. 묻습니까? 그래서 any의 뜻은 뭐다? 그렇죠. 어떤 thing이라도. 그래서 의미는 뭐하고 똑같다? I can eat everything. 난 모든 걸다 먹을 수 있겠어. 숟가락이라도 먹겠다. I'm so hungry that I can eat a spoon. I can eat anything. 뭐라도 먹을 수 있어. 아무거나 줘, 아무거나. 배고파 죽겠어.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조건은 if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만약 라면 그리고 unless는 무슨 뜻이랬더라? 그렇죠. 만약 아니라면 그래서 unles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f not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unless를 봤을 때 unless he is happy가 무슨 뜻이야? unless he is happy. 만약 그가 행복하지 그렇죠. unless he is happy에는 not이 없어. 하지만 행복하단 얘기야. 행복하지 않단 얘기야.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이란 뜻으로 나, 내 안에 not 있다가 그 얘기야. not이 있도록 해석해야 돼. If, unless he is happy는 if he is not happy하고 같습니다. unless가 있을 때 엉뚱하게 해석, 그러니까 독, 그 뭐야, 뭐 읽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 풀고 이런 거할때 여러분 unless의 뜻을 모르면 완전 정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If you are tired, 만약 네가 피곤하다면 you can go back home. 너는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언제 피곤하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됐습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피곤해진다면 또는 현재 피곤하다면 넌 집에 가도 돼. 허락해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Unless you are tired, you should work more. Unless you are tired는 뭐예요? Unless you are tired, 내가 만약 안 피곤하다면 you should work more. 너는 더 일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양보는 양보라는 말 제발 그만 보시고요. 무슨 뜻이라 했더라? 비록 뭐뭐 하긴 하지만. 그니까 이게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비록이지만이야, 비록 뭐뭐 하지만. 그래서 종류는 얘 though라고 있습니다.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though Aiden is young, he is thoughtful. 오케이, Aiden이라는 사람이 비록 어떻긴 하지만 young 하긴 하지만 he is thoughtful. 그가 어떻다? 사력 있다. 그럼 똑같은 표현이 뭐다? 똑같은 표현이 Aiden is young, but he is thoughtful. 하고 똑같은 뜻이다. Aiden은 어려요. 그러나 그는 사력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하고 이거. 근데 자, 도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 도는 뭐 Aiden is thoughtful although he is young 해도 돼. Aiden is thoughtful although though he is young 해도 돼. 하지만 but은 위치를 못 바꿉니다. 그게 등위접속사입니다. Aiden is thoughtful but he is young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부사절을 이끄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유 같은 경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러면 결과는 뭐 순서가 바뀐 거고요. 여기도 뭐 because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because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어요. 주절이 because 부분입니다. 얘는 특징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왜 익혀놔야 돼요. 시간의 부사절이다, 조건의 부사절이다, 이유의 부사절이다, 그다음에 결과의 부사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덩어리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상관 접속사 아까 전에 이제 주로 이런 것도 있다 했습니다. both, either, neither가 대표자라 했죠. Okay, both A and B, A와 B 둘 다. Either A or B, 둘중 하나, neither A nor B, 둘다 아니라겠고요. 그 다음에, not A but B, not A but B, I don't like this but that, I don't like this but that. 하면 뭔 뜻일까? 나는 이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저것은 좋아한다. 됐습니까? I don't like this but that. 됐습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I don't like this, but that. 자, 이런 것들 잘못, 여러분들이 not, 이게, 아, 이게 not A, but B구나. 그리고 not A, but B가 뭔 뜻이다? A 말고 B란 뜻이다라는 걸 모르면, 이런 표현이 어떤 글 속에 등장하게 됐을 때, 내용 파악이 잘못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헤이, hey, 여기 and가 있으면 계속 I don't like this and that 하면 둘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 but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저거는 마음에 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not A but B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t A, but B가 주어로 사용될 때 A한테 맞춰주는지 B한테 동사의 형태를 맞춰주는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에 is가 와야 될까? 아니면 are가 와야 될까? Not you, but she, 블라블라 할 건데? is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뜻이니까? 누구 말고? 그녀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kind 이런 거 할까요? 그렇죠. 그럼 not you, but she is kind는 누구 말고 누가 어떻다? 너 말고 그녀가 친절하다. 그리고 친절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you야, she야? she죠. 그러면 여기 나온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 is한테 맞춰주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당연한 설명을 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not only A, but also B를 이제 공부할 건데요. not only A, but also B는 그냥 읽지 마시고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읽으라고? but also B. not only A, but B 해야 되고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어야만 돼. Not only A, but also B. B를 이렇게 커다랗게 쓰세요. A 작게 쓰시고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어야만 돼. 오케이. 왜 그렇게 읽어야 되냐? 뭔 소리냐?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이런 뜻이야.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뭐,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예를 들어서 뭐. 자,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친절하다. 너 친절한 건나 알지. 근데 걔도 참 친절하더라. 그러면 누가 친절하냐? 일단 친절한 건이 사람이랑 이 사람 다 친절한 건 맞죠? 네. 그쵸? 근데 누가 친절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 그녀. 그쵸? 그럼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Not only you, but also she is kind. 선생님, 이거 안만 길어봤자 you 아닙니까? 내용은 you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are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내가 아까 전에 왜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읽었냐? 자, 이게 주어로 사용됐을 때 누구한테 맞춰줘야 된다? 얘한테 맞춰줘야 돼요. 됐습니까? 만약에 뭐, not only you, but, 뭐, not only she, but also you are kind. 이렇게 하면, 누가 친절한 건 당연하고, 그녀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너까지도 친절하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are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is 해야 되겠죠. not only you, but also she is 해야 돼. 그쵸?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not only A, but also B를 어떻게 읽을 때도 있다. B! A.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대. 자, 얘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읽으라고? B as well as A라고. B 말이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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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뿐만 아니라. B 말이야, B, B, B. B as well as A라고 읽을 거야. 꼭 그렇게 읽어야만 돼. 자, 그럼 방금 봤던 이 표현 한번 해볼까요? Not only you, but also she is kind가 뭐하고 똑같다? She. as 해야 된단 말이야. She as well as you is kind. You are 아닙니까, 선생님? She as well as you is kind. She as well as you is she is kind. 얘는 그냥 She as well as you is kind. 그러니까 you 너는 어떻게 you is가 돼요? 이 문장은 너뿐 그녀 친절해. 너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 됐습니까? You is가 될 때도 있어, 이럴 때. 이런 게 상관접속사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 파트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건 뭐랑 뭐가 몇번 등장할 거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 묶음이 두번 등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 뭐가 있다? 시제를 조심해야 된다, 이 파트에는. 말이 되게 시제를 정리해야 된다. 시제를 똑같이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등한 단어 구 절을 연결시켜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까 얘기했어. 오케이, 명사가 왔으면 A 뭐 and를 써서 A and B를 만들었어. 얘도 마찬가지 뭐 A but B 뭐 또는 A or so 아 A or B 참 미안 so는 여기 왜인지 모르겠어. 뭐 어쨌든 so도 자꾸 얘기는 하더라고. 뭐 어쨌든 근데 여기에 A and B 했는데 A가 명사야. 그럼 B도 당연히 명사. A and B 했는데 얘가 ing야. 그러면 B도 ing. 그게 대등한 단어 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형용사가 연결됐으면 그 다음에도 형용사. 명사가 연결됐으면 그 다음에도 명사. 동사가 연결돼서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문장 중에 내가 뭐 우리들이 밖에 나왔을 때 나는 뭐 하고 뭐 했다. 우리가 그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뭐 하고 뭐 했더라. 걸어가서 만졌죠. 그러니까 거기에 and가 사용됐는데 A 자리에 동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B 자리에도 and touched it 나왔죠. 그러니까 A 자리에 동사가 나오니까 B 자리에도 동사가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문법적으로 역할이 대등하지 않은. 자, 뭐, 이거 뭐, 문법적으로 역할이 대등하지 않은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해 준다는 얘기는 뭐 해봤더니? 뭐 해봤더니? 끊어봤더니 끊어읽기 해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봤던 뭐, that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뭐, when이라든지, why라든지, 이런 걸로 한 덩어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9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그럼 내가 9살일 때부터 지금까지가 종속절이란 말이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됐단 말이야. 끊어읽기 했더니, 한 덩어리가 되는 애를 보고, 종속 접속사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속절이라고 하죠. 종속 줄여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덩어리가 됐더라. 그러니까 뭐 쉽게 이 대답 듣고 싶어. Because Senna was late again. Senna가 또 지각했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are you hungry? Why did you get hungry? 그렇죠. 왜 화가 났니? Because Senna was late again. 됐습니까? 이게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무슨 덩어리? 종속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상관접속사는 두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뭐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both하고 and가 뭐 either하고 or가 neither하고 nor가 but하고 not하고 but하고 not only와 but also가 also는 생략하는 거고 그다음에 as well as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접속사적 역할을 하는 거고 상관접속사라고 한대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명령어 플러스 and일 경우와 그다음에 명령어 플러스 or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야. 명령문이 오고 나서 and가 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명령문이 오고 나서 or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때 and의 뜻은 무슨 뜻으로 약속한다? 그러면이라고 해석하고, 명령문 뒤에 있는 and는 그러면이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뭐뭐 하시오, and 그러면. 뭐뭐 하시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신다면. 그리고 명령문 뒤에 있는 or는 뭐라고 해석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다.
뛰어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 버스를 놓치지 않고 탈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은 혹시 이 말하고 똑같지 않냐? 만약 당신이 뛰어간다면 당신은 그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이두 말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말이에요. Run and you can catch the bus.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얘를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요? 명령문 뒤에 이 and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면 이런 뜻이라고요. Run and you can catch the bus. Run 하시오. 그러면 이 and는 그러면 이런 뜻이다. 그렇습니까? 만약 네가 뛴다면 이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 만약 네가 뛴다면 If you run, if you run. 그다음에 뭐? you can ride the bus. You can catch the bus. If you run, you can catch the bus. 똑같은 얘기네요. If you run, you can catch the bus. 만약 뛴다면 그러면 당신은 그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면 If you run and you can catch the bus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접속사 몇 개? 한 개. 한 개. 몇 문장 붙이고 있어? 두 문장. 두 문장 붙이고 있는데 접속사는 몇번 써야 돼? 한 번. 한 번만 써야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명령문 플러스 and는, 명령문 플러스 and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어쩌고저쩐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좀 이따가 요 다음 이 조건절이죠. 포커스상 순서상.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령문 플러스 엔드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명령문 or도 한번 볼까요, 그럼 미리? 네. 매일 아침마다 듣는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당장 지금 바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Wake up right now. 그렇죠. Wake up right now. 그러지 않으면 Now. or Or you will be late to your school. you will be late for school. 그럼 되겠죠. Wake right now. Wake up. 어디 갔어? Wake up right now.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그래서 or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오케이. 얘가 or가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우리말하고 똑같은 거. 만약 네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일어난다면이야, 일어나지 않는다면이야.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그렇죠? 만약 네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면 If you don't wake up right now,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어떡하다는 얘기죠. If you don't wake up right now,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여기 뭐가 보이네. 그렇죠? When does you?
그라고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명령문 플러스 엔드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하시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엔드가 무슨 뜻이다? 그러면 이런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로 당연히 바꿨을 수가 있죠. 뭐뭐 하세요.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만약 뭐뭐 네가 뭐뭐 한다면 명령문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너한테. 그렇죠. 유한테 명령한 거죠. 네.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Look at this picture and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뭐 하시오? This picture 보시오. 좀 보시오. And 그러면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여러분들은 흥미로운 것을 어떤 것을 발견할 것이다.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이거 어순주의하라고 했는 그거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뭔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 네가 이 그림을 본다면 이보다 If you look at this picture,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할 수도 있다.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명령어 플러스 or는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or가 무슨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뭐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if not이나 또는 unless를 사용해서 만약 하지 않는다면을 사용해서 이 말이죠. 만약 하지 않는다면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을 사용해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keep the salad cold or it will go bad soon. go bad가 뭘까요? 바로 가다. go to bad야? go bad. 아, 상한다 말이죠. 상한다. bad한 상태가 된다. go 뒤에 어떤 식으로 오면 어떤 상태? become의 뜻입니다. be의 뜻입니다. be. it will be go bad. it will be bad 하고 하는 뜻이에요. keep a 어떤 보이시죠? keep a 어떤 keep the salad cold. 뭐 해라? 샐러드를 콜드한 상태로 유지해라. 유지해라. or 그렇지 않으면 it will be go bad soon. 곧 상하게 될 것이다. is는 뭐 대신 왔어요? the salad 대신 왔죠. the salad will go bad soon. 됐습니까? 그래서 if you don't keep the salad cold, it will go bad soon. 만약 네가 don't keep 한다면 됐습니까? it will go bad soon. unless you keep the salad cold. unless you keep 이 you가 keep 한다면이야. you가 keep 하지 않는다면이야. you가 keep 하지 않는다면 이란 말이야. not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만 unless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not이 들어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더. If you look at this picture and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된다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or 같은 거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해석만 가지고 하면 해석이 잘 돼. 특히 and는 만약 네가 이 그림 본다면 그러면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그러면 안 된다고요. if를 쓰든지 and를 쓰든지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오케이. on time. 그때. 그때? at that time이야? then이야? 제 시간에 줘. 제 시간에. 시간 맞춰서. 그 you will be caught. caught 어디서 날라왔지? catch, caught, caught. 그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이거? 세 번째. 그래? 그 다음에 택시 Be quiet and you can listen to this music. Don't move or the bees will attack you. attack이 뭐죠? 공격하다. 공격하다 역시 동생 게임하는 거 많이 봤죠? Wash your hands or I won't fix your meal. fix가 뭘까요? 그쵸. 그 뜻도 있습니다. 고치다도 되고 붙이다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 둘 다 아니고요. 그래서 fix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건 뭐 고치다도 되고요. 붙이다도 되고요.
근데 여기선 다른 뜻이야. 놈이 씨, if you read the manual, you will understand what to do. 예. 매뉴얼이 뭐지? 매뉴얼. 사용법. 오케이,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what to d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거. what to do. 그렇습니까? what to d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거 의문사 플러스 to do 할 때 배웠던 거죠? 네. 예. If you don't hurry, you won't have time for breakfast. 일찍 좀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일을 하다. Do many works. Work는 셀 수가 없죠. 일이란 뜻일 때. Do a lot of work. 뭐 하든지 do many things 해야 되겠죠. Do many things. Do many things. 조심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 이 접시를 깨뜨릴 거야. This plate를 깨다가 뭐죠? This plate를 깨다. Break this plate. Break this plate. 맞습니까? 오케이. 자, 얘들은 조건절로 바꿔봅니다. 만약 라면 또는 만약 아니라면 바꿔보란 말이죠. 마찬가지 B도 조건절 세 가지.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으로 바꿔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게요. 저. 왜요? 에? 알았어요. 오케이. 포커싱 18. 다음 시간에 계속. 안녕하세요.